맞아 떨어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. 저는 스카이캐슬의 공간적 배경이 된 대치동에서 고등학교를 3년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. 그 유명한 강남 8학군이죠. 저희 학교는 제가 다닐 때 기준으로 일반고에서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1위였습니다. 제가 대학을 갔던 2012학년도에는 무려 128명의 학생이 스카이를 갔습니다. 128명이 아니고 128명이라고. 자, 한 해 동안 스카이를 128명 보낸 학교가 심한 바람이 얼마나 세겠습니까, 여러분? 거기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는 이미 대치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드라마처럼 극성맘들이 존재하는가? 네, 존재합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스카이캐슬만큼은 아닙니다. 이게 드라마니까 좀 너무 투머치한 감이 있어요. 하지만 저희 학교에도 풀리지 않는 유명한 일화가